레몬을 짜야겠지? 아씨 레몬 새끼가 이렇게 발악을 해. 야, 꺼져. 오케이 일리번. 아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해서 이제 기믹을 수행해 나가면서 마지막 버스를 좀 더 쉽게 깨는 거다. 어, 이번 두 발이네요.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신학생이 안 나왔어요. 거의 개됨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늘의 어떤 이유로 오비 안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최근부터 개됨이 조금 이제 렉이 많이 걸린다네요. 서버의 불안정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 파악 및 수정으로 인해서 매주 진행하는 업데이트는 진행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보통은 이제 그래도 강행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차여차 해서 뭐 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는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이게 참 신박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이 또 21주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개됨이 21주년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2002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죠. 근데 이게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이제 그 막 개댐푸드 유저 죽이면 그 모가지 댕강하는 그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을 지금 21년 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할아버지로 나이로 치면 90살 먹은 할아버지라서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버를 고치기 그냥 게임 새로 만든 게 더 싸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신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바로 비상용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개댐푸드 21주년 게시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주년 게시판이 뭐냐? 자 제 캠 여기 보시면은 21주년 탭이 있죠? 이게 이제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영상이라든지 뭐 스킨을 만드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1, 2, 3등에게 상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운영자만 보면은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뭘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의 우리 21주년 이벤트 참가하신 분들의 그 작품을 한번 살짝 보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킨 부문부터 가볼까요? 자 21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스킨 부분인데 여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야 21주년 기념 아니야? 이게 뭐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귀여운 오랑우탄 스킨입니다. 개미 먹는 걸 좋아하는 귀여운 오랑우탄 스킨입니다. 애용해주세요. 유감스럽게도 HD 스킨이라 1000원 필요합니다. 근데 파일 제목 아빠 왔는데? 뭐지? 일단 주제에 맞지 않는 21주년 스킨이지만 퀄리티는 좋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약간 개댐푸드 21주년 기념으로 조건이 있나? 나 모르겠어. 21주년 개댐푸드 관련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대왕노사 찰리박인가? 찰리박이네요. NPC 뭐 페이몬 페어본 그 다음에 자 순무 이거는 왜 만드는 거야? 진짜 채소가 부족하기 쉬운 식단에 순무만큼 영양을 공급해주는 채소가 드물다. 뭐지? 이쁜이 언니 아니 도대체 이 기준이 뭐야? 이거는 딱 봐도 이제 낚시 스킨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개댐푸드 있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지? 댓글이 없어. 이거는 선발 때 한번 가서 적용을 해보신 게 좋지 않나. 저기 이제 왕고추 스킨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스킨은 확실히 이제 참가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 올라가면서 좀 많이 참가해 좋겠습니다. 딱히 저한테 이득된 건 없지만 우리 위기의 개댐푸드를 제가 좀 오늘 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탭. 자 맵 커스텀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괜찮은 거 좀 3개 정도 구해봤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탐방할 예정이고요. 패스. 그 다음에 자 축하 인사. 이거는 뭐 그냥 거저주는 이벤트입니다. 뭐 대충 여기다가 개댐푸드 21주년 축하해요. 제가 이 게임 21주년 좀 많이 죽였습니다. 제 슬슬
이렇게 대충 적어 놓으세요, 솔직하게. 자, 이렇게 글을 적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축하 인사했고, 팬아트도 볼까요? 근데 팬아트는 이게 확실히 어떤 참가를 저주한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게 상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상품이. 아니, 솔직히 국군 충성 이벤트 씨가 왜 아직도 있는 거지? 저거에 내 친구 성진이가 전역할 때 직접 문의해봤는데 저거 안 줬는데 왜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면은 땡스 스페셜 기프트 아니고 PC방 이거다. 상품을 좀 볼게요. 자 봅시다. 팬아트 버블 상품이 보면 이제 엠블렘이라 플래티넘 상자거든. 이게 사실 개됨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개됨푸드 하는 유저 중에서 이 상품이 필요한 그린 사람은 좀 적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이건 2페이지나 있네요. 21주년 침착한 개댐 팬아트. 개댐과 침착한 팬을 좋아하여 두 것을 콜라보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21주년 개댐 푸드. 이거는, 그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포토샵을 한게 아닌가. 그다음에 야좀잘 만든 거 없나 진짜 좀. 예, 21주년 초고퀄리티 팬아트. 이거는 이제 직접 그렸네요. 예, 볼펜으로 그리다 보니 망했네요. 21주년 팬아트예요. 오, 그렇지. 잠깐만, 그러네? 아 이게 또 세상이 아 옛날처럼 낭만이 없어서 AI 효과 어플 같은 걸할수 있다. 근데 아나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단 조금 약간 효과가 잘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자 21주년 축하합니다. 네, 자케르. 자신감 있네. 예, 자케르.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아, 데스토로서 친구와 노벨 친구를. 제키왕 페바트. 이것도 그린 거고. 오, 이게 그나마 제일 현대적으로의. 제일 좋은데? 나는? 21을 표현하고 있는 요코입니다. 오. 21주년 팬아트. 대왕노사. 갈때 됐지. 다음에 보자. 이것도 잘 그렸네. 그래도 은근히 좀 쏘쏘한데요? 이거는, 쿠키런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네요. 오, 여기 게시판. 조금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영상 부분 가볼까요?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악랄한 놈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라고 여기 상품이 또 보시면은, 에? 자, 영상 부분 상품은 또, 에? 플래티넘 상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참가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악랄한 놈이 나는 벌레 녀석이, 보시면은 지금, 네, 11월 3일에 1바로 올렸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플래티넘 티켓 먹으려는 작전인데, 어디 한번 영상 좀 봐볼까요? 자식, 어떤 티켓 만들었지 볼까? 가자, 가자. 이만큼 아직도 살아있다. 개댐푸드 21주년 이벤트로 온갖 잡동사니들을 뿌린다고 하니 시작하려면 지금이다. 일단 잃크를 해서 재화를 얻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루트를 알아보자. 잃크 끝이다. 준내 간단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보상받자.
이벤트? 이벤트 기간인데 지금 이틀 만에 올린 거 봐. 좋아. 3등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가볼까요? 자, 새해 21주년 축하 영상. 네, 영상. 근데 영상 길이 8분, 정성 가득해. 아까 내가 봤던 거 그대로 보네요. 영상이 11일 전인데 거의 비슷하구만. 노래 혹시 모르겠다. 뭐. 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민물고기의 개댄풀. 이것도, 이 새끼도 이거 이벤트족이네. 이거 보니까. 얘도 이게 스페셜 판도라 상자 먹을라 이벤트족인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21주년 악세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개댄푸드가 무려 21주년을 맞이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진짜 급하니까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현재 에픽 상자 목록에 뭘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절망하는 유저들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바친다. 일부러 초월 플라티넘 자랑하는 게 꿀받아요. 먼저 에픽 악세사리 목록이다. 다음 12개의 악세사리들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먼저 받으면 후회하는 악세부터 보자면 사파이어 블래스터, 나이트메어, 멘티스, 황혼의 날개, 뱀파이어 BT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얘네는 성능상 다른 악세들에게 비비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후보군에서 이제 남은 후보는 자유의 날개, 혹한 비조, 예티, 존버를 해주는 것과 세력전이라는 일과는 다르게 가능한 게 맞는지 판단하고 작곡하고 개댐이 어느덧 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7년의 개생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개댐 덕분에 즐겁게 보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끝이야? 아, 너도 3등. 너도 3등. 자, 다음 분 외나무다리님. 21주년 이벤트에 관련 정보 영상이에요. 아, 이 집이 제일 맛있네. 오! 이거 투명 뒤에 예, 크로마키까지 해서 깔끔하게 좋네. 그렇지. 뒤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까지. 이거 파타폼 그러냐? 2주 전에 올렸네. 자, 스킵하고 그 설명. 풍성한 이벤트. 오, 오, 미드 라이트. 아, 좋습니다. 깔끔한 정리해. 전 높은 점수를 드리. 저 3등.
자, 3등 드리겠습니다. 자, 닭의 외남, 뭐야, 축하 영상. 이제 축하하냐? 자, 일단은, 자, 다섯 명의 정말 정성 가득한 영상 한번 맛봐봤고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영상 부분에 개덴푸드에 관련된 축하 영상을 올리시면은 상품을 타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지겨워서 안할것 같아요. 아, 저는 없는데. 아, 제가 또 어떤 남자냐. 저 이미 수상 경력이 있거든요. 아, 이게. 아, 자, 제가 또 어디 그 뭐였냐. 저 1등상 그 100만 원 타간 적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엠블렘 중에 그 이거 개덴푸드 대상 제가 1억 있어가지고. 아, 뭐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합니다. 네. 예, 스트리머 인기 부분에서 1등을 해서 100만 원 탔고요.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뭐 이벤트 한 번씩 참가도 좋고 아니면 뭐 재밌는 영상 있으면 뭐 추천 좀 눌러 주시면 되게 힘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일단 참가가 되게 저조하니까 이 정도면 혹시 빈집털이 가능하지 않나? 특히 요 새끼 이거 요요두 새끼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아주 그냥 지금 그잘 보면 여기 스페셜 판도라 티켓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 이 자식들 이거 판도라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이런 놈들은 쳐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커스텀 맵으로 가시죠. 아, 다 출발?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커스텀 맵세 가지가 있는데, 대왕노사의 요리, 그리고 절대 암흑 활살권, 개덴푸드 21주년 프리룰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그웹 커스텀 부분에 있는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21주년 프리존 이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시절, 개덴푸드 프리존의 그 일화를 담은 내용이라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걸 주제로. 근데 그땐 퀄리티가 별로였어. 이번에 어떤지. 주최자님 큰일 났습니다. 올해도 프리존 점점점. 입장권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더못 오게 막아야지. 또 시위를 하다니 머리가 어지럽고. 아니. 씨발. 어이가 없네. 아니 유저를 씨발 뭐 용역털로 알고 있냐? 아니 일단 뭐 시위를 막아야죠 제가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위를 막아주고요. 현재 네오 서울의 데모꾼이 폭격.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대가 투입되오니 일반 시민들을 신속히 피난해 바랍니다. 야,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일단 뭐 어이가 없지만 위에 프리존이다. 으악, 프리존 행사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프리존에 오신 투기의 갑주를 들이 점점점점점. 그건 이 아니 뭐 에? 제가 아는 프리존이랑 다른데. 주최자님, 저희 노벨군이 도착했습니다. 네오서월의 평화를 깨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어디로 가죠, 이거는? 야, 그리고 씨발, 아프리카 TV 한 캔이 게릴라 이거 좀 치워라, 씨. 야, 이거 언제적이야, 이거. 씨발, 15년 됐는데. 저거 좀 치워! 그래서 어떻게 가죠 저거? 뭐딱 봐도 이거 타고 뭐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이게?
아니 프리즈 어떻게 가요, 에? 탱크를 부수는 게 맞을까? 그거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서 냅뒀는데 한번 해볼까요? 탱크 부숴봤죠. 여기 전기 장판 있어가지고. 뭐야? 진짜네? 시작. 뭐야, 프리존 때문에 괴함령이 되다니. 누구들 보고 해? 나 허준혁이다. 애 꺼져라, 애. 감히 어디에 프리존에 입장을 할라, 이 새끼들이 말이야, 애. 이쯤 되면 쿠폰을 주고 끝나는 게 낫겠다, 라는데요? 그래, 그래. 자, 일단 이 맵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준해픽을 끼고 모습을 예, 볼 수 있네요. 이게 본인이 가진 악세로만 할 수 있거든. 결국 내 체면이 망가지게 되었군. 주체리 어딨어? 설마 왼쪽에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 템포가 오른쪽에 있었다. 아, 있다. 오, 여기다. 여기가 프리존이구나. 개데푸드야, 21주년 축하한다. 유치원 때부터 했는데 21주년이라니. 유치원 때부터 했으면 지금 나이가 24 중반으로 알고 있네요. 개데도 아프지 말고 개데 오래 했으면 좋겠다. 짜요, 짜요. 오늘 짬뽕라면 달린다. 자, 괜찮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세 개를 구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쁘지 않다 봐요. 하지만 두 번째,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요리를 하는 게임인, 요리를 하는 커스텀 챌린지인데, 상당히 이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구만. 이 기쁜 날엔 파티를 빼놓을 수 없지. 무어가 잔뜩 들어있다. 여기를 뭐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요리가 나와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메이플로 치면 탕윤의 요리교실? 네,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레시피를 순서대로 만들어야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라는데, 그럼 레몬을 짜야겠지? 아씨발 레몬 새끼가 이렇게 발악을 해야 꺼져! 레몬부터 좀 매콤한데? 오케이 나 요리 진행도 아래 뜨죠 지금 제 캐릭터 아래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를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리 진행도가 올라갔나? 좋아 다음에는 간단히 먹을 매일 요리구만 짭짤하고 고소한 맥앤치즈를 만들자 오 먼저 마카노리를 마카로니랑 굽기랑 버터와 치즈가 있는데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일단 마카로니를 죽이자 그래 마카로니 어딨어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케이 자 일단 마카로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버터와 치즈를 넣고 아 좀 뒤져 음식 새끼야 얘 그렇지 오케이 야 진행도가 올라간다 나 어디 잠깐만 아 굽기 있다 굽기 자 굽기는 구워줄게요 좋아 자 구워주고 휴
불 앞에 계속 잠깐 쉬었다 물 좀 마시고 좋아 파티는 역시 케이크가 필수이트 무난하게 딸기 생크림 케이크로 해야겠군이란 데거든. 오 재료가 많아. 자 반죽 딸기 케이크라는데 와 이게 진짜 재료도 이렇게 빡세냐 잠깐만. 아니 아니 씨발 재료들이 왜 이렇게 빡세. 좋아 자 요리가 진행이 되고 있나? 굽기는 또 어딨어? 굽기 어디야? 여긴가? 아 누가 나 때려요! 자 굽기야 여깄다 굽기 여깄네 에이 자식아 찾았다 좋아 요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가 오븐인가 본데? 이게 가스불이네 가스불이고 이게 아까 그 그런 느낌? 자 일단 요리가 아야 그 요리가 아니 요리 망하면 끝인가? 자 저 요리 진행도 어딨어 근데 위에 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딸기를 태워먹어서 그런가? 잠깐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요리 어딨어 됐다 없는데? 아니 저 진행도가 어디갔지? 계단에서 조준해보자고? 6시 쪽에 있다고요? 네 역시 한 번에 엔딩 보면 재미없죠. 씨발 자살도 못하네. 아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꿀팁이 한 번에 다 죽여도 된다 하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제작자 피셜로는 한 번에 동시에 죽이면은 뭐 그냥 야매로 진행이 된다 하거든요. 한번 그거 내려볼게요. 공략을 못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같이 죽이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행이 된대요. 아 좋은데? 좋아 간단하게 먹을 메인 요리 맥앤치즈. 맥앤치즈가 간단한 요리 맞나? 됐어? 오! 됐어. 자, 굽기도 해야 되나? 좋아.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딸기 생크림 버터 케이크였나요? 자, 그 새끼 왔다, 그 새끼.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형태를 먼저 만들래. 그러니까 케이크 반죽을. 반죽을 죽여볼까, 야, 따로? 그래, 할 수 있어. 반죽 굽기 생크림 딸기라고? 야, 셋 다 죽이자, 그냥 아예. 좋아. 이제 굽기를
오케이! 됐어, 됐어. 괜찮습니다. 이럴라고 인피니티 사이드를 꼈거든요. 자, 다음 진행! 좋아, 얼추 다 만들었군. 노벨콘과 함께 즐겨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되는 21주년 요리 커스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컨텐츠는 이제 절대 암흑활살권이라는 이제 예, 커스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챌린지 느낌을 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룰이 있습니다. 노악세 플레이로 하시라는데, 못 깼거든요. 이대로 할게요. 일단은, 자,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슛! 저 덴저러스 밥을 이제 우리가 봉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력을 흡수하지 못하게 마계 마력을 죄다 흩어버리라는데 이제 기믹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마계 마력이란 게 아래 보이잖아. 이제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이 폭탄을 이용해서 저 마계 마력이 있는 곳에 폭탄을 넣어놨는데 여긴가? 아 씨발 실패. 좆됐다. 좆됐다. 아니 안 보이잖아. 아예 다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캐치가 가능한 곳에 저걸 넣어서 마계의 조각을 계속해서 막 저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왕 노사를 잡으라는 것 같은데, 자, 잘 보고 이제 가운데 구멍 세 개까지 나올 거야. 잘 봐. 자, 잘 봐야 돼. 자, 이제 나온다, 나온다. 자, 육안으로 캐치가 가능하시대. 자, 나온다. 자, 아, 찾았다! 자, 나왔죠? 바꿔봤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폭탄을 슛 넣어서 뭐 이렇게 마계 마력을 또 제거하고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왜 시간이 가냐? 야, 이 새끼야! 잠깐! 아, 제한시간 내 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덴저러스 바비 뭐야, 하하, 뭐야, 쿡, 이럴수, 오! 오케이! 일로와. 아,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믹을 수행해 나가면서 마지막 버스를 좀 더 쉽게 깨는 거다. 오, 이번 두 발이네요? 오. 좋아요. 아, 좋아. 봉인 성공. 좋아. 성공적으로 마력을 제거했다.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보스전 나오겠지? 와, 덴저러스 봐, 지금. 지금 살짝 아파하죠? 오, 뭐야. 잠깐만. 오케이, 3번. 이번에 방해꾼도 나왔네. 아, 이런 식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하지만, 바로 피해서 넣어주고. 이게 노악세 플레이라 기믹이 없으면 저 친구 잡기 힘들 거란 말이지. 잡아볼까? 뭐, 아무도 안 본데. 뒤지세요. 자, 크크크, 이제 끝이다. 좋아. 오, 갑자기 펭귄맨이 왔어요. 1번이었지? 아, 미쳤나, 펭귄 새끼. 아이, 차, 아이씨. 오케이. 아, 하나, 오, 하나, 아, 이거 두 개. 오, 기믹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좋아, 폭탄픽 써야되면 아마 보스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흑, 이것이 마력, 마귀의 마력, 흑, 이럴수가 하면서 덴저서 막, 나 죽여야겠죠?
이제 호로로 죽여버리고 이제 크 앞으로 조금이었건만 좋다. 이 정도를 충분해 각오하도록. 그러니까 기믹에 맞춰서 애가 좀 피가 적게 나오나봐. 아 그러네. 일단은 지금 그 얼드포 그 버전인데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기믹을 하나도 못했을 경우에는 카오스 프레그먼트를 끼고 나온다고 적혀있거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네. 만약 마귀의 마력 NPC를 제한시간 내에 잡지 못하면은 마력을 흡수하여 진정한 암흑활살권을 각성하게 된 강력한 덴저러스 바 카오스 프레그먼트를 착용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악스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렵대. 오호호. 그리고 NPC 처치 실패 시 이 기둥 쪽으로 가면은 그 자해를 받아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갈 수 있어가지고 이게 굳이 이제 막 리를 안 해도 된대. 야, 잘 만들었네. 이게 또 유저의 그 순수 창의로 나온 예, 커스텀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명이 상당히 이게 잘 만들었어. 보면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셨죠? 여기 딱 이거 보면은 제한 시간 내 못하면 애가 이제 카오스 프레그먼트를 끼고 온대. 그래서 기믹을 해야 되고 실패했을 경우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뭐 커스텀에 정말 재밌는 맵들이 많고요. 몇 가지만 해봤는데 나머지도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 뭐 이런 건 좀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죽음의 공피하기 또또또 이 이벤트 적색 기거 약간 맵을 간소하겠고 회식방 때 사용하면 좋겠다는데 자 과연 오늘의 마지막 커스텀 맵 탐바 정말 완성도 높은 맵을 했었는데 자 과연 저 커스텀 맵 어떤지 자 민물고기 존나 많아 이거겠지? 스판디 거지라니 어몽 대기실 파태적당 고문실 저게 뭐야 에? 자 과연 죽음의 공피하기는 아 뭐야 그냥 같이 하는 건가 본데? 한 명만 들어가실래? 자 아무 나와서 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내가 엄청 좀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과연 민물고기의 이 작품은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아, 맞짱 뜨는 맵이야. 아! 네, 재밌었고요. 이렇게 노력이 가득한 민물고기의 커스텀 맵 한번 즐겨봤습니다. 이 모든 맵들은 겟앰프드 홈페이지에서 여기 21주자 탭 부분에서 맵 커스텀을 누르시면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가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겟앰프드가 21주년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번씩 참가해보셔도 좋고 응원해주시는 말도 써주시면은 되게 참가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